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하던 한국인 선원 5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아직 선원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아프리카 베냉 공화국 남쪽 111km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납치됐습니다. 선원들은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994톤급 어선 파노피 프론티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30명의 선원이 있었지만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만 피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해상안전관리업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노피 프론티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납치한 선원들을 배에 태우고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파노피 프론티오를 타고 가나로 귀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냉 앞바다를 포함한 기니만은 주요 어장인 데다 원유, 가스 운반선 등의 통행이 많아 해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가봉 리브리빌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다 납치된 한국인 선원이 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금품을 노린 납치로 보고 있지만 납치 세력으로부터 아직 연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